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경심 교수의 문제가 있는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판결문을 보실 때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가 주의해서 봐야 될 지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했느냐입니다. 사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게는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느냐, 어떤 증언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냐는 오롯이 재판관의 몫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채택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경심 교수 재판 판결문을 보면 증거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통 자의적 판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한 곳을 집어보겠습니다. 판결문 서두에 등장하는 허위 채용 활동 확인서의 경우 연구에 참여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M 전원의 경우에는 위조된 서류로 입학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치러야 할 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곧 이런 위조된 서류를 행사했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왜 허위인지, M 전원에 제출한 서류가 왜 위조인지에 대한 증거 분석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검사든 변호사든 증거를 제출하면 그 중에 무엇이 믿을 만한 증거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고 부차적인 내용만 판결문에 수두룩하게 적어놨습니다. 읽는 사람 눈 아프게 550페이지나 써가면서 말이죠.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100만 번 양보해서 위조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조된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위조된 서류가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기관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누가 피고인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정경심 교수가 피고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표창장 위조는 아닌 것처럼 기술을 해놓고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위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장이나 표창장을 다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장 원본을 분실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시킨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이나 모임 등에 참석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민양은 봉사활동에 참석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좀처럼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께서는
신랑의 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식에 왔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만약 신부 측 지인에게 물으면 이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결혼식에 왔는지 신부 측 손님이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이번 판결문에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내 동생 알아?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경심 교수가 받은 징역 4년은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에 대한 양형 기준에 가중 처벌이 되어 최대치로 뽑아낸 것입니다. 특히 입시 비리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한 경우에 해당하는 양형으로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도 더 이상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 입시 비리로 몰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을 했다시피 판례라든지 증거에 대한 법적 해석, 논리 등이 완전 엉망인 이번 판결문은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해 판단한 이번 판결문은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권한을 넘어 증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법적으로도 아주 근거가 미약한 엉터리 판결문이었습니다. 55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어보느라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페이지도 동의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고생부터 시켜보자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일제가 했던 방식이었죠. 가족을 아예 몰살시켜버리는, 어차피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국가 차원에서 금액으로 배상을 하면 그만이니 어떻게든 지금 현재 타깃이 된 대상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재판들을 각계 전문가들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히게 될 판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언론의 악의적 의혹과 왜곡된 정보들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을 마치 비리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처럼 낙인 찍으려는 언플에 부안해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고초를 겪을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국입니다.